그래서 세훈은 C에 C에 6이네요. 뭐 배웠어요? 고맙다. 어? 고맙다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문장 카드 공부 안 했습니까? 아니요. 문장에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고 이러지 않던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Angry. Angry. A N G R Y. 좋아. 자, 여기 angry의 뜻을 재우가 이렇게 썼던데요. 이거 아니에요. 화나다가 아니고 화난이에요. 화나다하고 화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d. Sad. S A D. S A D. 오케이. 얘도 뜻을 이렇게 썼던데요. 슬픔하고 슬프는 달라요. 이따가 왜 다른지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happy. Happy. H A P P Y. 오케이. 그 다음 scared. Scared. S C A R E D. 그렇죠. 계속해서 surprised. Surprised. S U R P P R I S E D. S E D.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자, 선생님 설명할 게 뭐냐? angry의 뜻은 화나다가 아니고 화난인데요. 뭐가 다르냐? 화나다란 뜻이면 이런 뜻이면 이건 하다시라 그래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근데 angry는 하다시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d의 뜻은 슬픔이 아니고 슬픔인데 슬픔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라 그래요. 이름시. 자, 재우가 무슨 씨, 무슨 씨라는 얘기 좀 설명해줘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angry, sad, happy, scared, surprised는 전부 다 무슨 씨냐 하면 전부 다 어떤 씨예요, 어떤 씨? 어떤 행복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오케이, 어떤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놀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 화난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고 여기 angry, sad, happy, scared, surprised의 뜻이 화난, 슬픈, 행복한, 두려운, 논란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거 얘기했죠. 이름 시하고 하다 시가 뭐냐. 먼저 하다 시에 대해 설명할게요. 하다 시는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놀다, 가다, 먹다,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다시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 하면 뭐 공부하다는 study고요. 놀다는 play고요. 가다는 go, 먹다는 eat, 가지다는 have.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그래요. 하다시. 말 그대로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에요. 두 번째 이름시가 있습니다. 이름시. 이름씨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먼저 뭐 책상, 공책, 연필, 슬픔, 기쁨. 자, 좀 뭐 아니면 뭐 재우 뭐 이런 거. 제임스, 구미, 대구.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이름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책상, 무엇 책상, 무엇 공책, 무엇 연필, 무엇이 느껴진다? 슬픔이 느껴진다. 오케이. 무엇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오케이. 누구를 가르친다? 누구를 가르친다? 재우를 가르친다. 누구를 만난다? 제임스를 만난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씨입니다. 어떤 씨. 여기에 어떤 씨들은 쭉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씨는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d people. people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sad peop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슬픈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슬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사람들은 이름씨거든요. 무엇, 누구, 사람들. 얘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people은 이름씨인데 어떤 시가 이름씨를 꾸며줘요. 어떤 시 쓰는 방법?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느냐? The people. 이거 뭐야? The people are sad. 자, 이 are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어요.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요. 예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비동사라 그랬어요.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I랑 같이 쓰는 am도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he나 she랑 같이 쓰는 is도 비동사입니다. am, is, are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얘들은 이다, 있다라는 뜻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the people are sad 하면 그 사람들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슬프다. 어, 슬프다. 슬프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am, is, are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하다시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화나다 하다시 아니에요. 앵그리가. 됐습니까? 슬픔, 무엇 아니고요. 어떤입니다. 어떤 슬픈, 어떤 영화, 슬픈 영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을 가지고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이거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거 나왔네.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You are happy 하고 비교해 볼까요?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요? 너는 행복한. 응? Are you happy? 말고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설명했어요? 얘는 뭐다?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가 있으면? 무슨 시가 있으면? 하다시. 오케이, happy 뜻이 뭔데? 행복하다. 행복하다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아, 행복하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am, is, are와 같은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뜻이 뭐로 바뀐다고요? 행복한이었던 뜻이 뭐라고? 뭐로 바뀐다고요? 행복한 사람들. 어떠니 어떻다 된다니까요. 행복하니 행복하다 된다니까요. 그럼 you are happy의 뜻은 뭐겠어요? 나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은 묻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묻는 말 만들려니까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you are happy의 뜻은 재우야 You are happy의 뜻은 뭐였는데? 너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으니까 너는 행복 이렇게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바꿨다? Are you happy? 그렇죠. You are,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Are you happy가 너는 행복하니?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am. Yes, I am. Yes, I am. Happy. 이러겠죠.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잖아요.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그랬는데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happy. 그렇죠. 자, 예를 보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 비동사라 그랬죠? 비동사 뒤에 happy 뜻이 뭐니까? 행복한. 행복한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합쳐져서 그래서 I am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한. 그렇죠. 나는 얘가 행복한이었는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행복하니 행복하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내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다가 I am happy면 내가 행복한가?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You are happy. 내가 행복한 건가? 묻고 싶으면 you가 들어가요, 갑자기? you는 무슨 뜻인데요, you는? 너, 당신. 너란 뜻인데, 내가 행복한가? 라는 말 할 때 you가 필요할까요? 아니. 필요 없죠.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너가 행복하다는 뭐 했어요? 네가 행복하다. 네가 행복하다 기억 안 나요? 네가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너는 행복하니? 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가 뭐면? I am happy. 그러면 내가 행복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네요. 얘가 이리로 간다니까요. Am I happy?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서 모르죠. 그렇죠. 다음번에 또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너는 슬프니 말고 너는 슬프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sad. 그렇죠. You are sad 하면 너는 슬프다가 되는 거죠.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다 끝을 다 올려서 말합니까? 너는 슬프니? 묻는 느낌 들게? Are you sad? Are you sad? 너 슬프니? Are you sad? 끝을 올리죠.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You are sad? 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너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묻는 느낌. 슬프니? 우리도 슬프니 이릅니까? 슬프니 이릅니까? 슬프니. 슬프니 이러죠. 네. 슬프다 이럽니까? 슬프다 이럽니까? 슬프다.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sad 라고 읽고요. Are you sad? 라고 읽어야 돼요. 읽는 것도 묻는 느낌이, 묻는 말을 할 때는 묻는 느낌이 들게 말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am. I am sad. I am sad. I am 줄여서 I'm sad. 이거 I'm이 뭘 줄인 말이다? I am을 줄인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이거 보고 무슨 동사라고요? 비동사. 비동사 뒤에 sad의 뜻이 뭐예요? 슬픔.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어떤 사람들? 어떤 슬픈 사람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슬픈 다하면 하다시죠. 네. 하지만 슬픈 어떤이에요? 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고? 무슨 뜻이 됐다고? 슬프다. 헤이, 무슨 시로 바뀐다고요? 하다시. 하다시로 바뀐다고요. 됐습니까? 네.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슬픈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는 슬프다가 I am sad야, 그치? 내가 슬프다는 I am sad. 이거는 나는 슬프다. 근데 내가 슬픈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M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Am I sad? Am I sad? 내가 슬픈가?
I am sad. 난 슬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물어보네요.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너는 무섭다는 뭘까요?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넌 겁먹었다. 너는 겁먹었다. 너는 겁먹었다. 여기 있네요. 겁먹은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너는 겁먹었다. You are sad. 네? 너는 겁먹었다. Yeah, you are scared. You are scared.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겁먹은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됐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No, I'm not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Not은 무슨 뜻이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나는 겁먹었다는 뭐예요? 난 겁먹었다. 난 무섭다는 뭐예요? 난 무섭다. 난 무섭다. I am scared. 난 근데 무섭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여기 있네요. I am not scared. 오케이. not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행복, 아, 나는 슬프다는 뭐예요? 난 슬프다. 난 슬프다. 난 슬프다. I'm sad. 난 슬프지 않다. 그렇죠. 난 슬프지 않다. I'm not sad.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라고 얘기.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니? 지금 세 가지 배우는 거야. 어떻니라고 묻는 거하고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시험지에 물음표 안 했는데 물음표 안 하면 틀려요. 네. 알겠습니까? 묻는 말이 당연히 물음표 해야 되는 거 몇 학년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않나요? Are you surprised? 그러면 너는 놀랐다는 뭐예요? 너는 놀랐니? 말고 너는 놀랐다. You are surprised. 그렇지. 이제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넌 놀랐다. You are surprised. 넌 놀라지 않았다. 넌 놀라지 않았다. 넌 놀라지 않았다. 여기 써놨네요, 선생님이. 넌 놀라지 않았다. You are not surprised. 세 가지 연습해 보는 거야.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넌 놀랐다. You are not surprised. 넌 놀랐다. 넌 놀랐다. 너는 놀랐다. 여기 있네요. 넌 놀랐다. You are not surprised. 가 너는 놀랐다예요? 그러면 너는 놀라지 않았다는 뭐예요? You are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kay, 넌 놀라지 않았다. Are you not surprised? 너는 놀라지 않았다. You are not surprised. 넌 놀라지 않았다. You are not surprised.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다. You are not surprised. 에?
너는 놀랐다. You are surprised. 넌 놀랐다.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난 너는 놀라지 않았다. You were not surprised. 헤이, hey, 이제 좀 알겠어요? 네. 진짜로? 네. 한 번 더 물어볼게. 넌 놀랐다. You are not surprised. 넌 놀랐다라니까 왜 not이 들어갑니까? 넌 놀랐다. You are surprised. You are surprised. 넌 놀라지 않았다. You are not surprised. You are not surprised. 넌 놀랐니?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ey, 너는 슬프다. Are you sad? 묻는 느낌 드는데? 너는 슬프다. Are you sad? 묻는 느낌 드는데? 너는 슬프다가 묻는 말입니까? 너는 슬프다. Are you sad? 왜 계속 묻는 말을 하지? 너는 슬프니 말고요.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넌 슬프니? You are sad. Are you sad?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넌 슬프지 않다. I'm not sad. You are not you are sad. Not sad. Okay,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놀랐니? 이렇게. Are you surprised? 그랬더니 놀라지 않았으니까? No, I'm not.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근데 왜 시험지에는 I'm surprised 이렇게 써놨어? I'm surprised는 무슨 뜻이야? 시험지에 재우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I'm surprised. I'm surprised는 무슨 뜻이에요? 난 놀랐. 난 놀랐단 얘기죠. 놀라지 않았다라 써야 되는데 왜 not이 왜 없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